여태까지 왜 방송 안 켰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방송 안 켰냐면 제가 제일 최근, 제일 마지막 방송 했을 때가 5월 초예요. 5월 초에 마지막으로 방송을 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방송을 안 켰잖아요. 그때 방송을 안 킨 이유는 그 마지막 방송 때문이야. 왜냐면은 마지막 날 방송하는데 그때 방송에 오버워치 방송하고 있었고 그때 컨텐츠가 그거였어요. 게임하다가 군인 만나가지고 내가 군인 컨셉 하는 거. 그것까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분위기 처음에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도 올렸잖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았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군인 컨셉이 끝나고 나서 그 뒤부터 재밌는 게 없었어가지고 시청자가 이제 점점점 한두 명씩 줄어들. 원래 제가 게임 방송하면 항상 시청자가 줄어들긴 했어요. 저도 그거 알고 있었고 제가 항상 처음에 수다 떨 때는 시청자가 한 평균 2, 3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면은 오버워치 시작하면은 한 1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건 나 알고 있었어. 항상 그래왔으니까.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한 10명 정도였어요. 10명 정도 방송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두 명씩 이렇게 점점 나가. 그거 상관없었어. 처음에 상관없었어. 한두 명씩 점점 나가다가 정신차려 보니까 시청자가 4명까지 줄은 거야. 시청자가 4명이야. 근데 4명일 수 있지. 근데 웃긴 거는요. 로그인은 한 명이고 손님이 3명이었어. 아, 결론적으로는 내 시청자가 한 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거에. 내가 시청자가 한 명이란 이러면서 내가 내 눈을 의심했어요. 딱 정신차려 보는데 메로나, 나. 여기 로그인 손님 한 명. 그 다음에 손님 세 명. 딱 이렇게 내가 뭐 잘못 본 건가?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내가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살면서 한 번도 방송하면서 시청자 한 명까지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그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래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래 채팅창도 없었어. 그냥 내가 충격받은 거야 그거에. 티 안 내고 방송을 껐어요. 티 안 내고 방송을 끄고 그 다음 딱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충격받아갖고 손님 3명 로그인 1명 너무 충격받아서 계속 막 내 눈앞에 맴돌아. 그러니까 그 뒤부터 방송을 못 키겠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시청자 수에 원래는 저 충격을 안 받았어. 원래 시청자 수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막 그게 되게 충격인 거야. 그때 딱 멘탈이 나갔어. 그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그 뒤부터 방송을 못 키겠는 거야. 만약에 방송을 켰는데 또 그때처럼 로그인 한 명에 손님 세 명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니면 그거보다 더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제가 원래 유리멘탈이거든요. 그래갖고 막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러면서 더 이상 방송 키는 게 내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방송 키는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방송을 안 켰어. 그때부터.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방송 오랜만에 한번 켜볼까 했는데 방송 이거 누르는데 후덜덜덜덜 막 손이 떨려 막 후덜덜덜 이제 말도 못할 것 같고 막 후덜덜덜 후덜덜덜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안 켰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예 접으려 그랬어. 아예 완전 접으려고 했다가 근데 내가 왜 방송을 다시 시작했냐면 그것도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뭐 하나 고민이 하나 생기면은 그러면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상담을 받는다든지 뭐 친구들한테도 고민 상담한다든지 가족들한테 고민 상담한다든지 막 이렇게 고민 같은 거 생기면은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고민 상담하는 게 막 누군가가 해결책을 놔주면 결국 그 결정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타로 어플이야. 타로 어플. 그게 있어요. 막 타로 어플 그거잖아. 카드 뽑는 거. 카드 뽑으면은 그 카드에다가 막 이렇게 사탕 벌리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그 타로 어플 중에 그게 있어요. 막 여러 가지 타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고민 타로가 또 하나 있어. A라는 고민이 있고 B라는 고민이 있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뭐 이 A를 할까 B를 할까 고민하는 그거의 타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A 할까 B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A 할까 이러면은 딱 타,
타로 카드 하나 딱 뽑고 B 할까요? 또 타로 카드 하나 딱 뽑고 하면은 그 카드에 따라서 막 이렇게 사탕 발린 말 또 해가지고 A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책을 주는 어플이야. 나한테 완전 좋은 어플이지. 고민이 하나 있다고. A는 방송을 할까? 이고 B는 방송을 접을까?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러고 아 완전 심오하게 생각하면서 카드를 딱 카드를 딱 뽑았는데 먼저 결과가 대박인 게 A 카드 내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B 카드 방송을 접을까? 이랬을 때 데스 카드가 나온 거야. 죽음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어? 방송을 안 하면은 나 죽는데. 방송을 안 하면 나 죽는데. 그래서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다시 시작했어요. 완전 단순하죠? 제가 이 어플을 믿는 이유가 있어.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어플을 썼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해볼까? 방송 하지 말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때도 그 어플을 썼어요. 그때도 A 방송 한번 해볼까요? B 방송 하지 말까요? 이랬을 때도 방송 해볼까요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메로나 구독해줘,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